5G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김홍식 상무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홍식 상무님이 우리 5G 업계에 또 큰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형님 따라서 많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큰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요. 예. 물론 이제 과거 잠깐 상처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 좋아지셨잖아요. 네. 예.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 몇 달 정도. 아, 이 정도면 저는 됐어요. 제가 뭐 저번에 트럼프 그때 대통령 이제 대선,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 그때 아마 대선 특집 때 나와서 그때부터 좀 올라간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선 관련돼서 피해주 아니고 네. 좀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 조금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월까지요? 예, 그러니까 연말 연초 5G 관련주 장비주들은 매우 좋을 걸로 봐요 저희는.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은 찍었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저번 주 이번 주에 계속 시장에 대고 얘기한 게 경영진이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통신주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자체에서도 뭐 경영진도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어저께도 좀 전화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해소가 된다면 통신주도 조금 주가가 통신주답게 스물스물 위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유플러스나 KT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장비 말고 통신주들 예, 통신 서비스주 네. 아, 진짜 오랫동안 소외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뭐 사실 이 코스피 정도 상승 보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분통 터지실 텐데 뭐 그런 부분 자체가 내년도에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로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예예. 예. SK텔레콤만 하더라도 뭐 아까 박병창 부장도 계시지만 예전에 지금 완전 성장주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저성장주 반열이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SK텔레콤에서 뭐 신사업 한다고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시장에다 계속 얘기한 부분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플랫폼 업체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플랫폼 업체다. 네. 통신으로만 보지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좀 봐줘라는 네. 이제 현재 통신사 이제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경영진들이 얘기고요. 아니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에 그 통신주 특히 SKT나 KT에 얘기한 건 그거였죠. 네. 그냥 5G나 잘해 일단. 5G나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5G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KMW를 제가 3년 전부터 추천해서 네. 이 종목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15배 올라왔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은 주가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대로는 아니니까 20% 정도 올랐나 보네요. 저희가 20만 원 정도 추천했는데 지금 20만 5만 원, 3만 원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냐 보면 네. 결국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자체가 네. 사실은 이렇게 시장에 높게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과거 통신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십몇 년 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그렇게 주장해서 별로 잘 된 게 없죠. 그래서 뭐 사실 비통신 부분 자체가 10년 동안의 레퍼토리였어요. 근데 뭐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식상한 부분이죠. 새로운 게 아니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다고 하면 다들 관심을 갖지만 SKT나 KT가 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R에 녹여들지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생각이 좀 다른 건 5G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LTE 때 저희가 좋은 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LTE 때 통신사들이 이게 진짜 많이 는 건 사실이에요. LTE 때요? 예, LTE 때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어요? 매출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요금이 많이 올랐나요? 요금이 많이 올랐죠, 사실은. LTE 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3G 때 쓰는 요금제가 가장 많이 쓰셨던 게 45,000원, 55,000원 요금제였고. 아, 그러네.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62,000원, 72,000원으로 점프업 됐었어요. 그래서 요금 할인을 쳐도 1~2만 원이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기로 매출이 매우 좋았죠. 그래서 2조까지 떨어졌던 통신사 영업이익이 4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통신사들 주가가 그때 뭐 경험적으로 그때 잠깐 재미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5배가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3,000원에서 LTE 4G 들어가면서.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주 이번 주에 통신사 쪽에다 계속 얘기한 건 그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갖고 지금 시장에서 실상에서 먹힐 상황 아니고. 예. 그다음에 SK텔레콤의 IPO를 자꾸 계열사들을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을 SKT나 KT나 다 얘기를 제가 던지고 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과거 LTE의 환상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5G로 LTE 때 같은 성장을 보여주길 시장에선 간결히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더 가려운 부분인데 엄만 부분을 좀 긁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번 주는 제가 다. 근데 이제 주가란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네. 하도 이제 비대면, 네. 비대면에다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다 컨텐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저도 SK텔레콤에서 뭐 새로운 사업 할 때 보면 뭐 아마존이랑 뭘 한다네 네. 라든지 뭐 또 무슨 새로운 그 쇼핑의 플랫폼을 만든다 네. 그럼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가만 네. 생각해 보면 SK텔레콤 왜 그거 못하지 가입자가 지금 몇 명이야 그리고 그 유저들이 쓰는 데이터들 다 갖고 있을 텐데 저는 네. 거기에 그걸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얼마나 그 안에 보면 인적 요소들이 좋겠어요, 그죠? 네.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싹 바꾸면 네. 예를 뭐 쿠팡이다, 뭐 네이버다, 카카오다 이런 거에 견줄만한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기대가 저는 있거든요. 포텐셜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포텐셜이 그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네. 뭐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절박함이 없다라고 좀 봐요. 아, 그래서 그게 문제구나.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 네. 통신사들이 그런 분들을 떼내서 자회사로 따로 잘 사업을 분리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쟁해서 이익 못 내면 그 부서 없앤다는 쪽으로 가면 똑같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통신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지가 벌써 수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지났고 네. 저희도 이제 그 주장을 저도 계속 리프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네. 여태까지도 별로 이렇게 진행 상황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는 KT의 유선 사업 분리까지도 어쨌든 페이퍼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유선 사업 부분 분리해서 절박함을 주면 달라질 거로 보는 거죠. 근데 네. SK텔레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번가를 SK 플레이닛으로 분리했을 때 반발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아, 텔레콤 내에서?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리 자체를 계속 얘기하면서 실제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금까지 대폭 올려서 보냈는데도 다들 안 나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화의 차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게 혁신적으로 책임을 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네네. 사실 과거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초기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어려운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충분히 여기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모험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속 리포트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장에 관심 별로 없고 근데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으로 빨리 가서 거기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길 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통신사들이 아직까지도 5G에 대한 컨빅션이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투자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약간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아이폰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이나 네. 여러 업체들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통신사가 플랫폼 업체하고 디바이스 업체하고 이제 한 몸뚱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IT 쪽의 변화는 5G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퀄컴만 하더라도 내년 뒤에 전체 단말 라인업의 35%를 5G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50% 이상이 당연한 이제 상식이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도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년도 전망치는 계산을 디테일하게 해보면 전체 신규 단말의 30% 후반 정도를 5G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성장에 대한 기반을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게 달라질 걸로 봐요. 아,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그랬고, 특히 작년에 네. 5G 처음에 연초 시작했을 때 통신사들이 5G 연간 전망치가 SK텔레콤이 100만이 안 됐었어요. 어, 그러고 시작에 대한 시점도 정확하게 묘사가 없었고 캐펙스도 결국은 8조 이상을 했지만 초기에 가이던스는 5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전망치, 투자에 대한 전망치 다 상향될 걸로 보고 오히려 그게 통신주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저 우리가 이제 그 4G 그러니까 LTE죠. 네.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네. 아니 뭐 지지부진한 것도 지지부진한 건데 네. 그 변화가 있잖아요. 혁신이 없다. 텐저블하지 않은 것 같아. 손에 다 안 그렇죠. 잡히는 것 같아. 이런 네. 2G에서 3G 뭐 3G 이거는 네. 그 이 기기의 변화도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도 그때 그 어떤 그 사양이라든지 네. 확 바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뭐 대형화된다든지 화면이 네. 커진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변화한다든지 이런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아니 5G폰 갖고 와봐. 네. 내 거 4G폰이야. 이거 5G예요. 똑같아. 아니 갖고 와봐. 줘봐요. 네. 아니 이거랑 뭐 뭔지 잘 이게 턴접을 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야 너 5G폰 갖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사고 그래야지 우리 통신사한테 압박을 주는데 네. 이게 5G폰인지 4G인지 뭐 그걸 모르고 그냥 오히려 아 애플 12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그냥 5G 가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 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제 5G는 제가 뭐 선플러스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네. 저희 하나TV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결국 IoT로 가는 시점은 이제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 이후 내년도 연말 정도부터 시장에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다 자율차다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시점이 아마 내년도 그때쯤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특히 휴대폰 이제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쪽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LTE 때도 돌이켜 보면 사실 저희가 동영상에 대한 어프로치를 댄 게 사실은 3G 때부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LTE 때는 네. 3G에서 나타난 변화를 저희가 좀 더 이어받으면서 느끼게 된 거지 LTE가 3G의 네트워크에 큰 혁신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G도 충분히 네트워크상 충분히 좋았는데 단말이 오히려 늦게 나와서 그때 이제 파장을 아이폰 3GS가 시장에 엄청나게 줬던 거고요. 네네. 근데 LTE는 그걸 조금 더 그 폰에 대한 라인업이 많아지고 LTE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체감하시는 건데 사실은 3G 때부터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달라진 건 이제 ATG 정도였죠. 근데 이제 지금도 휴대폰에서 UHD나 VR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많이 체감한다면 사람들이 요만한 변화를 한번 올라갈 때 못 느끼지만 네. 내려오면 바로 또 느껴요. 그러니까 HD나 HD에서 UHD로 가고 이제 VR이나 AR을 어느 정도 맛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예전처럼 다시 회귀하기는 좀 어려워서 폰은 내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변화는 그 정도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계속 떠드는 IoT 쪽이 결국은 진검 승부겠죠. 근데 휴대폰 쪽에서도 그 정도의 변화 갖고도 왜 시장은 폰 라인업이 5G로 가야 되냐면 네. 결국 플랫폼 업체들하고 디바이스 업체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UHD나 VR을 제작하는 콘텐츠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방송 쪽에 계신 게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장인이 그렇게 발전해야 팔아먹으면서 돈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전자오락 이제 게임장 오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찬 업체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네이버가 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그만 변화지만 단말 쪽에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든 원치나 하여튼 시장은 바뀔 거고 근데 이제 5G에 대한 진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5G는 LTE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반복적인 얘기지만 IoT 쪽으로 가야 저희가 좀 많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봐요. 내년도에는 LG 플러스나 KT 같은 데서 일부 IoT 공장들을 시장에다 소개를 한다니까 네. 내년부터는 아마 B2B 관련된 아니면 B2C의 일부 IoT 쪽이 소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네. 내년도 내년 연말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IoT라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네.
야, 그 사물 인터넷도 얘기 나온 게 10년 됐죠. 10년 됐어. 제가 진짜 아주 내 그 큰 피해자거든요. 네. 시대를 너무 앞서가 가지고. 네? 아. 사물 인터넷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샀다가 네.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사물 인터넷을 네. 한다고 얘기하는 업체들 중에서 제대로 사물 인터넷을 한 업체가 사실은 국내에 거의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IoT 관련된 업체를 시장에 꼽으라고 하면 제가 맡고 있는 장비는 거기에 대한 기반 산업일 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의 일부 지원하는 네. 약간의 스펙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보여준 데가 통신사일 뿐이지 네. 진짜 IoT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는 국내 쪽에선 저도 별로 들어본 데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 아마 5G 뭐 여러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만 일단 많은 분들은 지금 실제로 네. 장비 쪽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1월까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대선 특집 그때 미국 대선 특집에 나왔을 네네네. 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일단은 장비주라는 특성상 단기적인 투자는 상당히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투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말은 단기라는 거는 한두 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데일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말하는 단기 투자라는 건 한두 달을 말하는 거고 저희 하나TV에서도 제가 이제 뭐 투자가 미팅을 개인적으로 해서 동영상도 올려놨는데 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통신장비 스타트업하는 섹터는 네. 아주 특색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네.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기다릴 각오로 투자를 하되 그 대신 제대로 소위 말해서 뭐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잘 운때가 맞으면 사실은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섹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10배도 날 수 있고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그래서 전 그래요. 통신장비 섹터를 사면서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섹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러실 분들은 다른 섹터가 오히려 더 낫다. 네. 근데 저희 쪽 섹터의 되게 가장 큰 메릿은 한번 시세가 주게 되면 아주 큰 대시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전 꼭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저번에 대선 때 왔을 때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신호는 줄 거란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12월에서 1월까지 큰 시세를 기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3%에서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떠들던 게 결국은 핵심적으로 얘기한 미국이었잖아요. 미국.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벤트가 집중되고 있어요. 아, 주파수 경매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매출이 터져요.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제가 얘기한 보도가 어제 좀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네. 실제로 미국의 매출이 일부 업체들이 터졌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들이 장중에 좀 움직인 양상을 보였는데 사실은 뭐 지금 공시가 공급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사실 미국 매출 시작된 건 맞아요. 미국이 무슨 매출이 시작됐나요?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 저번에 버라이즌 8조 원 수주가 네네네. 관련 매출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공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제 사실은 이제 헷갈림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 12월 달 매출이 나올 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오려면 사실은 2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2월에서 네. 아마 3월 정도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건 저희 통신장비주들이 그러면 일반 IT 업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섹터처럼 네. 그거를 미리 보고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3월이나 4월 정도쯤에 가서 확인하면서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저희는 약간 조선이나 건설하고 비슷해서 약간 수주비 있다 보니까 미리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정도쯤에 실적이 매우 좋아질 건데 네.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매출은 이미 터지긴 했지만 아직은 미미하고 그럼 뭐 KMW 같은 기준으로 올해 연간 매출이 미국 매출이 한 100억도 될까 말까 할 텐데 네. 그거 보고 내가 뭘 믿고 사겠어라고 하신 분들은 네. 주가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연말 연초에 제 예상이 맞다면 네. 사실 미리 주가는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1월 정도쯤에 2, 3월 정도 좋아진 걸 선반영하는 게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그래요. 네. 그럼 그때 좋아지고 그 이후로도 더 좋아지겠죠. 좋아질 가능성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사실은 수출이라고 올해 내내 떠들었지만 제대로 수출이 좋아지는 게 일본도 약간 맛은 보여줬지만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실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주가를 올릴 정도의 강력한 수출 성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매출이 연초부터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네. 일본 매출 자체도 사실 증가세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두 나라의 매출이 내년도 상반기에 작년도에 저희가 내수 시장을 보고 놀랄 정도로 일단은 크게 성장할 거고 네. 그다음에 수출 쪽에서 인도하고 유럽 얘기가 매출은 내년도 하반기겠지만 상반기부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이 감이 될 거고 네. 흥미로운 건 제가 전혀 기대 안 했던 국내 시장이 또 재밌어져요. 국내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 얘기했던 건 국내는 2019년도가 피크고 2020년도 떨어질 거고 그 흐름 자체는 네.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은 더 이상의 성장은 2019년 대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올해 투자가 너무 안 됐어요.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약간 빠지는 정도로 예상 네. 봤었는데 한 30%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사실 올해 실적의 부진이 이제 내수 시장이 사실 한나로 꼽으면 사실은 수출에 대한 부진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딜레이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고 내수에 대한 부진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자체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5G를 드라이빙하면서 네. 3G하고 LTE에 대한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여기에 대해서 5G 투자에 대해서 가격 연동시키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되게 화두가 됐었죠. 근데 그것도 이슈지만 네. 더 핵심적인 이슈는 5G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가 예상보다 내년에 더 많이 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 투자가 당연히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에 대한 방향성도 그렇지만 통신사 투자 규모도 실질적으로 가입자하고 연동한다고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늘 거고 네. 제 추정은 작년도 최소한 작년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작년도에 내수시장이 상당한 호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 쪽의 매출이 가미가 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자체도 작년도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사실 내년도 시장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이게 매출이 아직까지 미국이 안 나온 상황이면 저도 약간 부담이 컸을 텐데 다행히 매출이 시작은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웨이가 일단 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탈락이잖아요. 예예. 예. 그거를 그 우리 김상무님이 보실 때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건 아는데 네. 어느 정도 메꿀 거라고 보세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매출이 진행된다고 네.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통신 장비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하고 중요하죠. 그죠? 네,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먼저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저는 MS가 두 배 올라갈 거로 봐요. 마켓이요? 그럼 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금 10% 정도 돼 있는 삼성전자 MS가 20%까지 네.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돈. 돈으로 따지면 네. 삼성전자 현재 그 네트워크 장비 쪽 사업 부분의 매출이 대략 5조에서 6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게 10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앞서도 이제 방송 앞전 출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제가 저번에 대선 특집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 제재는 지속될 거다. 네. 제가 그걸 타이틀로 삼았었잖아요. 그러겠죠. 지금은 똑같이 예상대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5G 투자에 대한 언택 관련된 분위기가 똑같이 전달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서 출연자가 제가 얘기를 먼저 하시던데 네. 지금 하원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하위 장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국고 보조금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그다음에 하웨이나 GT 못 들어올 수 있는 법안 처리까지도 사실은 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이 게임이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이 전체 4분의 1의 시장인데 네. 거기서 삼성전자 MS는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갈 거고요.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MS가 10%에서 미국 시장만 보면 30%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미 쪽의 MS가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이제 재산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웨이가 잘할 거예요. 하지만 중국 시장이라든지 근데 나머지 시장에서 삼성전자 MS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업체들도 똑같이 수혜를 받겠죠. 네, 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주 뭐 6개월, 2년 이렇게 이제. 충분히 기간을 두고 투자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어떤 네. 분들은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분들이 이 5G의 어떤 뭐 종목이 있다고 할 때 수주 소문이 들릴 때가 있고 수주가 공시가 나올 때가 있고 매출로 확인이 될 때가 있고 야 이제 6G 간다던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언제 때가 대체로 가격이 괜찮 제일 괜찮은 가격이 사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네. 수주 소문이 들릴 때, 수주가 공시가 될 때,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될 때, 아니면 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은 일단은 저는 매수하고 매도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로 내가 이민 갈 각오로 마치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러니까 아예 주식을 몇 년 동안 안 보겠다. 그 대신 내가 한번 주식으로 몇 배 한번 큰 승부수를 던져볼래 하실 분들은 사실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5G 관련주, 6G도 와요. 6G가 또 사실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게 2027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2027년에 사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2025년도부터 6G가 움직일 겁니다. 25년부터. 아. 2년 빨리. 그러니까 제가 6G까지도 길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킴W 같은 종목 아니면 뭐 아리페치아시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 뭐 10배짜리 종목을 노린다면 2025년도가 맞아요. 이제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거야 뭐 지금 제가 5년도 얘기니까 쓸데없는 소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나고 보면 2017년 18년도가 5G 장비주 살 때였죠. 살 때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석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미 이제 제가 단기적인 쪽으로 접근하면 수주 소식이 오갈 때에 사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공시될 때는 아직은 팔 필요가 없어요. 매출이 나온다고 얘기할 때가 서서히 저희가 매도 주문표를 써야 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예,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3프로TV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를 여러분께 권치 않습니다. 그럼요. 혹시 계실까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면서 확인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테니까.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어프로치 할 때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10배를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6G 얘기도 나오기 전에 2024, 25년도에 5G 끝나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잊혀질 때 사시는 게 정답이고.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뭐 한 두 배 정도가 내 맥스 수익률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소문이 나오기 직전부터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자, 5G에 대한 한 1년 동안 우리 김홍식 상무께서 우리 3프로TV에 출연하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5G가 시대가 만개하는 아 진짜 좀 써보고 싶어요. 진짜 쓰게 해주세요. 그런 시대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TV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나TV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근데 구독자가 너무 별로 안 늘어요. 그게 나하고 상담해. 성장이 한계가 온 거야.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계속 여기서 계속 하다가 그냥 막판에 그거 갖고 안 돼요. 상담하세요. 상담하세요. 그 전문가예요. 탁 넘어가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프로TV하고 잘 좀 얘기해서 어떻게 가입자를 늘릴지. 하여튼 뭐 저희 회원수 많이 늘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10만 뵙는데 지금 8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8만이면 3등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